다음 게임 두 번째 미션. 자, 두 번째 라운드 루메이트 미션 VTR 서바 뉴코이 화면 중에 게임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네. 어떤 게임일까요? 자, 팀별로 돌아가며 모델 한 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그릴 멤버를 각 팀에서 한 명씩 선정을 하고요, 모델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림 그리는 멤버 3명은 눈을 가리고 지정된 모델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모델은 방에서 나와 3개의 그림의 순위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룸메이트의 그림 순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희득하게 됩니다. 와우. 1위 50점, 와우. 2위 20점, 3위 10점으로. 와우. 네. 네, 설명만 네. 보니까 이제 감이 네. 안 잡히는데요. 감이 안 옵니다. 누구든 빨리 해보세요. 그러면 말 꺼낸 네. B부터 시작해 보죠. 그래, R&B부터 시작해 보죠. 예. 예. 누가 들어가 모델을 내요, 누가? 리더, 가자. 가자. 오, B. 자, B씨가 모델을 하겠습니다. 자, B가 모델이고요. 네. 팀의 네. 화가를 좀 정해줘야죠. 네. 제가 하죠. 그쪽 누가 할 거예요? 저희 쪽은 저희 쪽 리더 슈가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럼요. 저는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는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 이게 안돼가 있어요? 아, 있구나. 네. 자, 일단은 네. 자리를 바꿔주세요. 일단 자리를 바꿔야 네, 자리를 됩니다. 바꾸겠습니다.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일로 와요. 제가 이쪽 갈까요? 제가 여기로 갈게요. 저 네, 안돼. 네, 안돼. 그렇지, 제가 도와줄게요. 결국 악바리 갈까? 안돼, 예. 레몬 형 제가 도와줄게요. 일로 그냥 앉으세요. 예. 이거 쓰시고요. 자, 이제 비형 그림. 자, 준비됐어. 파이팅! 자. 자, 준비 시작하면 그리는 겁니다. 아, 잠깐만. 펜. 준비 시작. 야, 진짜 잘 그렸다. 아, 쉽지 않았어. 비야, 뭔가 좀 더 다른 표정 좀 보여줘. 그래? 이거는 약간 하트. 아, 이거는 진짜 태영아 하트. 저 완벽합니다. 태영이 큰 하트. 이게 야, 이거 봐. 이게 그림은 감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감각이죠. 저는 저의 25년의 모든 그런 경험을 담은 그런 그림이죠. 뭐야. 저 완성됐습니다. 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네,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많이 귀엽습니까? 딴 데 벗으시고요. 아, 넘나 좋은 것. 와, 이거 야, 완벽하다, 진짜. 이거. 너무, 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거 진짜 누가 그랬냐. 이거는 애정이 없구만, 멤버에 대한. 왜 했냐? 자, 여러분들 다 준비되셨죠? 네. 자, 이거는 비군도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떤 그림인지.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비군 한번 나와주세요. 네. 자, 나와주세요. 네. 자, 보고 평가를. 자, 보고 평가를. 네, 평가를 해주시죠. 네,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점수 주십시오. 네. 이거 뭐. 그림. 어떤 그림이 자기 팀 그림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네. 저희가 여기 앉아도 저희 그림이 아니에요. 잠시만. 그림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이게 진짜 잠시만요. 이거 약간 레몬형 같아요. 그림이 예술성이 있어야 돼요, 저 예술성이. 이거는 진짜 슈가형.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거는 진영? 올지야? 나랑 슈가랑 같은 팀이 돼요. 뭔 소리요? 아, 네. 지금 자, 예술을 이거는, 보시라고요. 이건 보자. 이건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아니야, 호석이 형. 자, 한번 아쉽네요. 발표를 해볼까요? 3위 그림부터 주인을 한번 네, 공개해 주세요. 3위 누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냐고요, 슈가 씨. 네, 접니다. 봤어요. 저 진짜 너무하다. 진짜. 나 원샷 들어온 줄 알았어.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튼. 자. 그다음 2위 누가 그렸죠? 2위 누가 그렸죠? 2위 누가 그렸죠? 2위 누가 그렸죠? 제가 그렸어요. 야, 1위다! 솔직히 저것보다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단번에 제쳤다 우리. 아니죠, 여러분들 예술을 모르시네요. 그림 실력을 좀 약간 무시했었어요. 그래, 미안하다. 이 정도는 돼줘야지. 단 두 번의 획으로 B를 나타냈잖아요. 이거는 쉽지 않은 네. 예술입니다. 네, 지금 네. 반응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싸네요. 네, 이제 제가 시범을 보였으니까요. 이제 제가 정하면 되나요? 지목해도 돼요. 네. 하겠습니다. 우리 쌈쥐의 팀 한번 해주세요. 쌈쥐! 쌈쥐 자신 있지 얘들아? 예, 자신 있어요. 쌈쥐! 누가 모델로 해요 우리 팀? 자신 있지? 모델?
갔다 와. 모델 할 사람이 해야지. 나 또 되게 객관적이지. 나 알아, 나도 알아. 왜 이래, 지민아. 지민아, 형. 너 잘났어. 난 너가 갈 줄 알았어. 어? 아, 좋아. 좋아. 자, 우리 모델은 자, 정국이가 네. 하고요. 정국이. 그림은? 그림 누가 그리시나요?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네. 지민이가. 아, 좋아해는! 좋아해는 진. 어. 진짜 그림 잘 그리는 진. 진. 형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 오케이. 자, 진. 저희는 역시 이번에 모델을 했던 태영이가 오케이. 네, 그 반고흐의 영혼으로 그려줄 겁니다. 오케이. 자, 반고흐. 자, 갑시다. 자, 반고흐. 자리를. 네. 응. 너 여기로 와. 그래. 그렇지. 뭐 이거 할 수 있잖아. 태영아, 너가 안 돼 가져갔어. 예술은 정형화가 되면 안 된다고. 이거 너한테. 자, 갑시다. 할 수 있어. 자, 잘 그려주십시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자, 아니야, 아니, 이거를. 네, 지민이를. 네.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주세요! 주세요! 땅땅땅다당, 띵당동도동, 띵띵띵띵. 아우. 정말 와 이거는 어떡하지? 야 집이 잘 그린다. 정국 씨 귀여운 것 좀 보여주세요. 아이 귀여워. 야 안 보고 이게 가능해? 정국 씨 멋있는 것도 보여주세요. 어우 야 정말 저는 오늘 여기서 대한민국 미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자 가운데 저거 누구죠? 아 이거는 아, 정말 아, 너냐? 아. 와 네 지금 대단합니다 다들. 기물 파손이 됐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정국 씨 자 다 그렸나요? 사랑의 하트 한번 쏴주세요. 자 귀여워. 자 됐습니다. 정국 씨 윙크 한 번만 주세요. 아 정국 씨 손키스 한 번만 날려주세요. 자, 그림 다 그린 것 같네요. 자, 이제 자리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대를 벗어주시죠. 네. 고마워요. 자, 원위치로 해주시고요. 자, 걸고, 어, 내가 할게. 아, 거기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냥 우와. 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랩몬. 자, 정우 씨. 죄송합니다. 비싼 건데. 아 이거 누가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 넌 여기서도 붓이냐. 무슨 자 정우씨 자 정우씨 나와주세요. 네 나갑니다. 아니 어 정국아 정국씨의 그림들이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잘생긴 그림 아, 진짜 이거 잘 나온 그림만 해주십시오. 정국씨가 미술을 좀 아니까 이거 한번 자 한번 쓱 보세요. 정국아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정국아 쓱 보세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예술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정국아 예술을 봐야 돼. 그치. 그림만 봐도 오예 진짜 정국이 다 똑같이 그린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몸이 왜 그래? 자 순위를 매겨주시죠. 어떤 그림이 1등인지 아 뭔가 근육들이 근육의 디테일을 봐달라고요. 그게 가장 키포인트 사람이 아니네요. 야 이건 누가 그렸냐 미역 아니냐 이거는 저 여기 1등 주겠습니다. 오 여기 1등 왜죠? 그냥 깔끔해서 오, 깔끔해서 깔끔 그렇죠 깔끔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펜 터치를 보셔야 돼요. 솔직히 이 그림입니까 이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자주 봤던 만화에 나오는 어머니를 닮으셔가지고 아니 이거 판타스틱 4에 나오는 어, 그, 아, 저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네. 아저씨 여기 3등 아 이거 누가 그렸냐? 오징어인데 오징어. 자 좋습니다. 그럼 누가 네.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3위 그림부터 발표해 주세요. 3위 누굽니까?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아 진 아니 왜 야 잘 그렸구만. 자 2등은 Vincent. 아 V 어, 그럼 1등! 아 정국이가 아니, 눈을 아, 안 보고 있어도 뭔가 자꾸 저를 따라오네요. 정신. 이 뭔가 참 근데 이거 이 김석진은 뭔가요? 아니 내가 거기 왜 등장해?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그렸어 이거? 너냐? 아니요 누구야? 네 다음 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팀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누가 모델 하실 건가요? 아, 저희는 이제 진영이 모델을 하겠습니다. 아우. 자, 네. 모델 진. 잘생긴 진. 자, 화가. 화가는 이번에 누가 할 건가요? 이번 정국이. 제가 할게요. 네. 저희는 이번에 저희 랩모녀. 진영인가? 약간. 자. 약간 락.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자리 이동해 주시죠. 자,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약간 랩몬스터 샤갈 보여주세요. 랩몬스터 샤갈. 아니야, 우리가 얘기할게. 속질이 이쁜 척. 어, 저 잠시만, 저 팬이 없는데요. 속질이 아트. 저 팬이 없습니다. 팬 여기. 네. 어. 잠깐만. 네, 저는 이제 룸메이트니까. 충격적. 저는 잘 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래도 돼요? 형, 자, 그래도 돼요? 잠시만요. 자, 우리 팬이 없는데요? 내가 시간을 줘버렸는데 없네. 여기 호사 여기. 제가 여기 일하고 하셨습니다. 좋아. 자,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시죠. 석진이 형 진짜 이거는 진짜 애교 중에 애교다. 하나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는 저거 집에서 많이 봅니다. 그니까 고마해라. 뭐 김석진. 네, 김석진 씨. 아, 저 다 그렸습니다. 얼굴도 다 그렸어요. 어, 형 근데 진짜 그림 같아요. 아, 다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정국이도 끝났습니다. 아이, 까먹었습니다. 잘생겼다. 이건 솔직히 석진이 형 누가 그렸는지 딱 보면 알 거예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원래 진짜 잘 그린 것만 뽑으세요. 자, 본인 일단 자리를 이동했어요. 원래 자리로 가주시죠. 자, 자리를 본인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형 진짜 잘 그린 것 같아요. 잘 그렸지. 어, 저 그림 되게 잘 그렸다. 자, 석진이 형 나와 주세요. 아, 이거 쉽지 않아. 이거를 뽑는다는 거 쉽지 않아 진짜. 자, 한번 쓱 보시죠. 따따따따따. 양심적으로 하십시오. 이거는 양심적으로. 저 어깨 뭡니까? 예술. 예술성을 보셔야 돼. 다들 너무 어깨만 강조한 거 아닙니까? 야, 저거는. 에이, 이거는 뭡니까? 야. 삼각형이에요? 예술이죠. 이게. 형, 이게 바로 역삼각형 모델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그림이죠. 아니, 눈, 코, 입을 그려놔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자, 1, 2, 3들 뽑아주세요. 이게 눈, 코, 입이 너무 자유분방하잖아. 아니, 얘는 뭐 이렇게 잘 그려놨어. 아니, 이거 누가 봐. 슈가한 글씨잖아. 슈가한 글씨 때문에 그런 거야. 아, 글씨죠 이거. 아니, 무슨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잘 그렸어 이게. 무시하지 말라고. 자, 2등, 3등 골라주세요. 에이, 형 솔직히 근데 이거 봐봐요. 방탄소년단 이거 누구예요 하면 누굴 것 같아요? 어? 진! 슈가 아니야 슈가? 어, 형! 슈가 형! 이게 더 가능성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예요? 형 이게 더 가능성 있어요. 방탄소년단은 이거 하면 누울 것 같아. 솔직히 셋 중에 이게 제일 잘생겼잖아. 이거 김태형 이거. 야, 딱 봐도. 그러면, 야 잠깐만, 둘이 가위바위보 해봐. 이긴 사람 줄게. 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 그래? 그럼 네. 너 2등 해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자 한번 봅시다. 3위부터. 아니 3위 뭐 공개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 뭐. 3위 누구? 3위 나온 것 같은데요. 자 3위 누구예요? 3위 저입니까? 네. 아 2등 하라면서 3위 줬어요. 제일 잘생기게 그랬더니 돌아오는 게 3위군요. 자 2등은? 1등 저희. 저희입니다. 정국이. 네. 자, 그럼 1등은 네. 우리 신팀에. 네. 아, 정말. 아, 예술하는 사람들은 네. 알아보는 거죠, 저거를. 야, 비리죠, 비리. 네. 야, 진짜 우리 팀이지만 진짜 대충 그렸다. 이렇게 저희가 아닙니다. 한 번에 또 역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 네. 몇 점입니까? 몇 점인가요, 지금? 130점이죠, 저희. 자, 120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술적인 9장의 그림과 함께 이번 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 네? 어땠어요? 그림 그려보니까 어땠어요? 소장 가치가 있나요? 아, 저는 네. 제 작업실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네, 걸어놓을게요. 네.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네. 지금까지의 중간 점수 한번 확인해 보죠. 확인 한번 해보죠. 해봐야죠. 자, 신팀이 60점. 지금 네. 60점으로 1위입니다. 3주에이가 50점. R&B 나 30점. 야, 30점. 자, 이거 뭐 비슷하네요. 그렇죠.